이 혈관 탄력성을 유지하는 단백질 역시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드디어 이제 날씨가 덥다가 추워지기 시작했죠. 일교차가 심해지면 당연히 혈압이 뜁니다. 혈압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혈관 안을 흐르는 피의 압력이거든요.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혈관을 늘려줘야 돼요. 그러면 혈관이 탄력 있게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탄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혈압이 높아져도 이거를 탄력성이 떨어진 혈관의 경우에는 늘어나지를 못하니까 상쇄를 못하게 돼서 계속 혈압이 높아지는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 지속적인 높은 혈압은요, 혈관에 손상을 주고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혈액 내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같이 높으면요, 녹슨 파이프에 찌꺼기가 끼듯이 상처가 생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달라붙겠죠. 그러면 또 혈관이 자꾸 좁아지고요. 게다가 또 딱딱해지기 때문에 혈관 탄력성이 저하돼서 동맥 경화가 발생하는 등 혈관 건강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피부 탄력에만 그동안 그렇게 신경을 써봤지 혈관 탄력을 그렇게 크게 생각해보지는 못했는데 와, 정말 신경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혈관 탄력성이 왜 중요한지 여기 보이는 소포를 이용해서 이해가 쏙쏙 되게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몸속에 콜라겐이 충분하신 분들의 혈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혈관인 경우에는 탄력이 아주 좋아요.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충격을 먹어도 키워주면서 다 이제 충격을 흡수하고 안에 있는 혈관을 충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건강한 혈관. 이것이 바로 가래떡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내 혈관이었으면. 네. 그런데 콜라겐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져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 뭐냐? 어머나! 어머! 엄마야, 어머, 엄마야!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성을 잃고 결국은 사소한 어떤 압력이나 스트레스에도 이렇게 부러지게 되는 거죠. 아, 이게 혈관이라면 지금 엄청나게 큰 사고 아닌가요? 그래서 중년 나이가 되면 될수록 몸속 콜라겐 사수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성인 30명에게 6개월 동안 매일 콜라겐 16g을 섭취를 시켰더니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6%가 증가했고요. 동맥경화증의 위험도도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탄력성이 중요하다고 할 만큼 혈관 말고 탄력을 신경 써야 할 또 다른 곳이 또 있어요? 네,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콜라겐이 부족할 때 탄력이 떨어지는 곳은 바로 잇몸입니다. 콜라겐은 치아의 주성분인 상아질의 약 18%와 잇몸 조직의 약 60%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콜라겐이 부족하면 잇몸이 약해져서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치아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틈 사이로 세균이 번식해서 각종 잇몸병이 유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 들면서 잇몸이 약해지는 게 콜라겐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네. 잇몸병 환자 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잇몸병 환자가 잇몸병이 없는 사람보다 잇몸의 콜라겐 밀도가 2배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 콜라겐 때문이네요. 예,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콜라겐이 떨어진 잇몸에 세균이 증식을 하면 당연히 잇몸에 염증이 생기겠죠. 예. 근데 잇몸만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얘들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질환들이 쫙쫙 퍼져나가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몸속 콜라겐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